안녕하세요, 닥터온입니다. 오늘도 발매 전 신발에 대한 프리뷰를 준비했어요. 모두 이번 주 토요일 기대하고 계시죠? 바로 트래비스 캇과 나이키가 콜라보를 진행하여 조던 1 제품이 발매될 예정이에요. 수량에 대한 루머가 많지만 넉넉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꼭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모두들 열광하는 스캇 조던 1 도대체 어떤 신발인지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외형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은 어떤 디테일이 숨어있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 신발인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 5월 11일 발매 예정인 스캇 조던 1은 발매가 175불에 발매될 예정이고 하나로는 23만 9천원에 발매될 예정이에요. 신발은 기존 조던 1의 디자인에 다크모커 컬러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디테일은 크게 9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눈에 띄는 역수우시에요. 나이키의 팬이라면 수우시 모양을 모두 좋아할 텐데요. 단순히 수우시가 뒤집어진 형태이지만 이 패턴이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슴 뛰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다크모커 컬러와 검은색 수우시가 잘 어울리고 근접샷에서는 가죽의 퀄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쓴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내측면의 정상 수우시와 수우시를 지나가는 세로 부분으로 스캇 브랜드인 캐투스 잭이 투명한 형태로 인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자칫 과할 수 있는 역수우시를 반대측에는 정상으로 놓으면서 본인의 브랜드 로고까지 각인시킨 섬세함이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바디에 사용된 가죽의 퀄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세 번째는 뒷면 캐릭터 로고예요. 개인적으로 조던 1 뒷면의 디자인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음각으로 디자인한 스캇의 캐릭터가 살짝 프라그먼트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디테일이지만 스캇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도 뒷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한 거지만 기존 조던 1은 수우시가 연결되어 선의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이 신발은 역수우시 패턴이기 때문에 수우시가 내측만 연결된 재미있는 비대칭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역수우시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디자인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다섯 번째는 힐탑인데요. 신발과 바지를 연결해주는 힐탑 부분은 기존의 스웨이드나 가죽 재질로 단일색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고 세 개의 박음질선으로 디자인을 해서 독특함을 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신기하게 이런 디자인이 다크모커 컬러의 스캇 조던 1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섯 번째는 신발 안쪽 주머니예요. 사실 여기 주머니가 왜 있는지 의아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대마나 콘돔 등을 넣는다는 괴상한 루머도 있긴 하네요. 실제로 돈을 보관하는 사진이 있기는 한데 저렇게 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감은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디자인에 신경을 쓴 느낌이고요.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왜 나이키의 퀄은 항상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신발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까지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신경을 쓰는 나이키의 이번 행보는 칭찬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일곱 번째는 다양한 신발끈이에요. 최근에 신발에 여분끈을 많이 주고 본인이 다양한 컬러를 매치해서 코디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스캇 조던 1은 기본끈 외에도 분홍색, 갈색, 흰색, 붉은색 이렇게 총 4개를 준다고 하니까 진짜 해자롭다는 생각이 들면서 벌써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이 돼요. 일단 당첨이나 돼야겠죠? 여덟 번째는 깔창인데요. 잘 보이지 않는 깔창도 한쪽에는 스캇 브랜드인 칵투스 잭을 다른 한쪽에는 나이키 에어와 수우시를 표현한 점도 신경을 많이 써준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홉 번째는 다크 모커라는 컬러예요. 사실 저는 이 신발의 컬러가 디자인을 완성시켜주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테일한 디자인과 더불어서 신발의 색과 조합만 봐도 그냥 너무너무 이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스캇 조던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트래비스 스캇 조던 1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냥 봐도 이쁜 신발이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더 이쁘고 디테일과 컬까지 완벽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물량이 넉넉하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당첨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실물로 이 디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